구약에는 많은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 절기는 이 땅의 보통의 보편의 나라들의 절기와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가 뭐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또 기념일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날에 누구를 기억합니까? 조상을 기억하죠. 또 추석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뭐 광복절이다 그러면 뭐 해방을 맞이해서 정말 나라를 되찾은 그런 믿음의 독립투사들이라 그런 사람들을 그 영웅화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다 정해주셨어요. 사람이 정한 것이 없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날보다도 자신의 생일날보다도요, 우리는 성탄절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환갑 때보다도요, 부활절이 더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이 우리에겐 더 기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신 것은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 나라가 세워졌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히 오순절 절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같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 먼저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쉰 날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그래서 안식일날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한 주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날만큼 일하지 말고 나를 만나라 이거예요. 일하지 말고 나와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을 누리고 함께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안식일의 의미인데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7년, 6년이 지난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인데 7년째 되는 때는 밭에 아무것도 파종을 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도 가꾸지 않고 감람나무도 가꾸지 않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7년째 되는 해는 모도 내지 않고 보리도 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포도나무에 그래도 열매는 맺히긴 맺힙니다. 근데 가꾸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맺힌 것을 어떻게 하냐? 주인이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가난한 사람, 지나가는 객, 그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은 주인, 7년째 되는 해는 그 작물에 손을 절대 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감자밭인데 감자밭이 그 다음에 만약에 싹이 나서 조금 열매가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7년째 것은. 7년째 것은 지나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주고 쉼을 주고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절, 4절, 5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그것은 포도나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것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7년은 무조건 땅으로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서 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객들, 가난한 자들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땅도 또 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삼 같은 거는 몇 년을 심으면 땅을 쉬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땅에서 이 전기가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그 삶이 제대로 양분을 받을 수 없죠. 밭도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은 농사를 잘 지는 분들은 밭을 지나고 나서 한 해, 두 해, 한 서너 해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밭으로 어떻게 하냐면 아주 깊이 갈아냅니다. 아주 깊이 갈아서 완전히 기경을 해서 그 밭을 완전히 뒤집어 놓죠. 그건 뭐냐면 거기서부터 소출이 나는데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 때 되는 아예 땅을 쉬게 해서 그 땅으로 말미암아 친화적으로 자연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해도 새로 심으면은 그 농작물이 굉장히 잘 자라나게 되겠죠.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쉬는 의미도 있고 또 한 해 쉼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는 굉장히 더 많은 수확을 열매가 맺게 되어서 1년 동안 거두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6년 동안 거두는 것을 따지고 보면 7년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식일날 쉬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쉰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시는 것과 같은 의미죠. 자, 그 다음에 희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 9절, 10절을 보죠. 시작.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9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10절.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때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11절 봅시다. 시작.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절.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그 밭의 소산을 누가 먹느냐? 역시 안식년에 먹듯이 이방인들, 지나가는 객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먹게 돼서. 그래서 7년째 안식년이나 50년째 희년이나 똑같이 그 해에는 어쨌거나 밭을 경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년하고 7년째 쉬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7번이면 49년째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냐? 49년째 농사 안 짓고 50년째도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50년째 되는 해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땅을 사서 그 땅을 가지고 있다가 50년이 되는 때는 주인에게 돌려주는 해입니다. 그리고 종을 샀어. 어떤 사람을 종을 드리는데 그 종이 50년 되면 그 종을 풀어주는 해예요.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는 밭을 쉬게 하고 50년째 되는 해는 밭도 쉼과 동시에 49년째도 쉬고 50년째도 쉬는데 50년째 쉴 때 종들을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50년째 되는 날만 기다려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갔어요. 돈이 없어서 종살이를 갔는데 종살이를 가면은 50년을 예를 들어서 종살이를 사는데 내가 종살이를 한 40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주인이 아유 이제는 우리 집에서는 종이 필요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되겠다 할 때는 이 종이 지금 40년 됐는데 앞으로 10년 남았다 그러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 좀 싸겠죠. 하여간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다시 완전히 자유를 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종살이 한 지 10년이 됐는데 다른 데로 팔려갔어. 그러면은 이 종은 40년 남았기 때문에 10년 된 종보다 돈을 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에는 50년을 채운 기한이 됨으로 말하면서 그 사람은 완전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런 자유함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의미에서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곤고함을 하시고 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법이죠. 근데 참 희한한 게 중국에도 50년 동안 몇 개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땅을 사도 50년 되면은 다시 중국에 반환해야 돼요. 근데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서 땅을 사면 완전히 자기 거 돼요. 그게 좀 이상하네요. 그거는 정치에서 할 이야기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해방이 되고 땅들도 그때는 웬 떡이냐고 인연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들에게 일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이 땅에서는 6일이라는 기간 그 나름대로 영적인 기간 동안 너희가 곤고하지만 6년이라는 동안 그 곤고하지만 또 49년이라는 동안 곤고하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이 있을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도에서의 절기인 것입니다. 너에겐 반드시 쉼이 있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하루를 일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아유 오늘만 일하면 내일은 일요일이다 아니면 토요일이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곤고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영원한 쉼이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힘이 되거니와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을 분명히 갖게 하는 하나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고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랬고 초막절이라는 건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명절이 있듯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고 7대 절기가 있고 또 세분화해서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런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는데 특별히 맥주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유월절 절기를 가나안 땅에 가서 지키라고 그래요. 유월절 절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때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설주에 예수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장자들은 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유월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마치 광복절을 지키듯이 6.25 사변을 지키듯이 제헌절을 지키듯이 특별히 광복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듯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첫 곡식을 나에게 드려라. 첫 곡식을 드는데 언제 드리냐?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 절기에 바로 오는 주일날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첫 것을 지키래요. 자 성경을 한번 예를 돕게 해서 보죠. 레위기 23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가나안 땅이죠.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갈 것이요. 이 첫 이삭을 언제 가져가냐? 자, 10절을 보죠. 11절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안식일 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제사를 지내요. 근데 안식일 이튿날 지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냐? 그때는 이제 첫 것을 거둘 때인데 첫 것을 거두는 때가 마침 어느 때냐면 유월절을 지나고 유월절이 금요일 토요일이죠. 금요일쯤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금요일쯤 되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일을 지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날 첫 것을 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한한 게 뭐냐면 보통 모든 제물은 언제 드리냐면 안식일에 드려요. 그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것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첫 것을 언제 한번 드리냐면은 안식일 다음날 드리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을 한번 더 봐야 되겠네요. 레위기 23장 15, 16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16절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그래서 첫 것을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절기가 이어집니다. 축제의 절기가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7주 동안 7일이 49일을 지나면 또 안식일이 되거든요. 그 안식일 다음 날 또 수양도 드리고 그리고 요제로 볶은 곡식을 드리게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안식일 다음 날. 이것은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안식일이 지난 주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6절, 23장 16절에 보면 제7 안식일 교가 있어요. 제7 안식일. 제7 안식일 교가 있는데 이단이죠. 제7 안식일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를 지키냐? 그 제7 안식일 이후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15절을 보죠. 다시 돌아가서. 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다녀올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제7 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16일. 그러니까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 새 소제로 또 드리라는 것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때 이제 뒤에 나오게 되면 수양도 드리고 그래야 돼요. 수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50일째 되는 날, 아까 희년과 같은 의미에서 50일에 또 드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내리게 됩니다. 49일째 내리지 않냐고 50일째 될 때 성령이 내려요. 이 50일은 언제 50일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50일, 40일 동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올라갔습니다. 승천에서 올라가시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내리는데 5일 만에 내린 것도 아니고 7일 만에 내린 것도 아니고 12일 만에 내린 것도 아니고 딱 열흘 후에 내려서 50일이라는 날짜를 맞춰서 성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희년이나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새 소제를 드리는 것이나 그리고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내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축복의 숫자고요. 50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새로운 날을 받는 그런 새로운 우리의 해방의 자유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것을 드릴 때 일반적으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첫 것을 드릴 때 안식고 다음날 드리라고 그래요. 희한하게. 그리고 나서 7일을 계수해서 49일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또 새 것으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두 번을 겹쳐서 계속해서 안식고 다음날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기가 막히게 맞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그 로마의 그 흔히 말하는 뭐 로마에서 태양절을 지킨 것을 우리가 따왔다. 그래서 천주교가 뭐 그렇게 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기 때문에 이 50이라는 숫자와 안식구 첫날이라는 것이 이게 예수님께서 단순히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룩한 주일로 지키지 물론 맞습니다. 안식구 첫날 안식일날은 주님이 죽은 날입니다. 죽은 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는 안식일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거룩한 주일로 지키지만 이미 이것이 다 구약의 예표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안식일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나름대로 안식과 희년과 그리고 새 소제를 드리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서 하필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미 예정된 대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고 정확한 분입니다. 그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들이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충만하게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희년의 종되었던 자들이 해방을 얻는 것과 같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소재를 들어서 이것은 애굽에서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 길고 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새로 들어와서 새 것을 드림으로 말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곡식을 자기 손으로 지어서 새 것을 드릴 때 기쁨이 어떻겠어요? 이제 드디어 이 땅이 우리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적되는 것과 더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 인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인을 치셨다는 것은 이제 분명하게 너는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네가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정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그게 믿어져요. 성령받은 사람은 그게 확실히 내 가슴에 뜨겁게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어 성령이 함께하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핍박과 고난 내에서 아무런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한 데서 제약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저런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쳤기 때문에 저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이 시대에 성령에 충만한 자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있었지만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였어요. 3년 반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동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풍랑 가운데서도 걸어갈 수 있지만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물속에 빠져버리고 우리는 귀신도 쫓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 유익은 뭐냐?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데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안에 들어가서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영원히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로서의 성령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누가 우리를 지배하느냐? 성령님이 지배하십니다. 근데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리고 말씀이면 최고다고 말씀만 가지고 몰두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바르게 풀어지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물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햇빛과 그리고 물? 그렇죠. 물.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베란다 문을 다 닫아놓으면요. 바람이 안 들어오면 작물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계셔야만 우리의 이 인간의 구조가 완성함을 이룰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반쪽짜리, 3분의 2쪽짜리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더니 거기 들어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을 비롯해서 가나안의 여섯 부족들이 잔뜩 오히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죠. 절대로 철통 같은 방비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서 히브리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안식일이 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일이 폐지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냐? 히브리서기도는 뭐냐면 그러면 진짜 무슨 안식이 또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뭐냐? 영원한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라는 것은 가나안 광야에서 우리가 불평 불만이 있는 자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까지 약속하여 들어가게 될 것을 믿는 자들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믿음과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것부터 다시금 또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만 나면 끝입니까? 그때부터 고생입니다. 그때부터 키워야 되고 먹여야 되고요. 학교 보내야 되고 그때부터입니다. 그 가르치는 그 힘듦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것 때문에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심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냥 완성되고 그날 딱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누가 기다리더라? 오히려 그 부족들이 기다리더라 이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제가 보냈습니다만 성경을 한번 보고 히브리서 4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저 안식, 여기서 말하는 저 안식은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순종이 필요해요. 가나안 땅에서 불평과 불만이 없던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던 자들이 다 낙오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 불평과 불만을 다 해소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갔듯이, 사실은 그 속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또 한 설교가 또 나와야 되네. 그건 왜냐면 들어간 사람은 사실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리고 20세 이하 거기서 난 자들, 그들은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나안 땅에 끌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땅에 도착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인데 성경을 한 절 더 봐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4, 35, 36.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아마 새벽에 보내드린 거 읽으신 분은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 거예요. 우리는 본래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땅의 사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하고는 당연히 충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엊그저께도 귀순해서 마원병이가 넘어왔습니다만 거기 살 때는 그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 넘어오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과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9명은 이제 어느 나라 국민이 됐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북한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상태, 구원은 받았지만 누구와 싸우게 되느냐?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돼요. 부모와 자식과 이웃과 모든 세상과 함께하면 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해서 우리를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예수를 안 믿고 아빠가 예수를 믿으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식이 안 다니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딸은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니면 충돌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의 여섯 족속들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습을 타파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오늘 믿었지만 내 속에 아직도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그동안 또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16년이라는 그 배웠던 세상의 지식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그거를 다 깨끗하게 버렸다고 했어요.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릴 만한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세수를 세 부대에 담지 않으면 부대도 터지고 술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날마다 내 안의 죄성과 세상 것들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 성령 받아봐야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되 품 한쪽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빼간 것은 기쁨과 감사하지만 이 땅에서는 슬픈 일입니다. 왜?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위로가 되시고 그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령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이제 진짜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저 안식에 들어갈 날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영원한 천국에 갈 때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움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영적인 권세로 말미암은 은사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 것은 물론이고 아직도 흑암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이끌어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명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림을 받았으면 이렇게 시시하게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주일 한번 나오고 기도 생각나면 한번 하고 생각날 때 성경 펼치고 이래가지고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잡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